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썸타다친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요 굉장히 좀 유니크한 모델. 사실 중고차 매물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또 유니크한 모델들 또 이렇게 또 찾아서 선보여 드리는 게 또 저희의 또 역할이자 임무고. 또 좀 그 차에 좀 기대된다. 좋아요. 아이씨, 뭐 맨날 뭐 나오는데 뭐 기대야. 그래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뭐냐면요, 전차주에 이렇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해오던 정비 내역서. 자, 그러면 일단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깔끔한 차종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종은 투아렉인데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요, 4.2 알라인 등급의 차종이 있습니다. 뭐 벤츠BM에서 뭐 AMG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폭스바겐으로 보게 되면 알라인이 있는데 V8기통이에요. 8기통에 4134cc. 정말 이 마력 출력이 정말 대박인데요. 이 차량도 단지엔 단 한 대뿐 투아렉의 알라인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유니크하고 폭스바겐의 투아렉 모델은 많지만요, 다 대부분 3.0 모델이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4.2 알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사실 이 제원이 사실 좀 대박입니다. 자, 340마력에 81토크. 자, 8단 자동 미션이고요. 기본 4륜구동 포함이 되어 있죠.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황소 같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매력에 빠지면 다른 차종도 좀 타시기가 힘드십니다. 자, 신차 출고 금액대도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대로 굉장히 좀 고가에 출고를 한 모델이고요. 자, 프로필을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3년 11월 11일 날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14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 킬로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의 투아렉 4.2 V8 TDI R라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 금액에서 약 7천만 원 이상 감가된 2천만 원 후반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R라인 함께 하시죠.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정말 이 스페셜한 차량 티구안의 R라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답답한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타는데 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야 돼. 예, 그러신 분들 이 차 타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뭐 X5니 MLGL이니 이런 모델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출력 면에서는요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기 때문에 또 고성능 버전이다. 고성능 버전을 약간 이제 그 정말 좋은 금액대로 구입할 수 있는 또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사실 또 쉽게 입고가 되지 않죠. 입고 되어도 이런 것들은 다 주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전면부 이렇게 모습 보시면 이제 R라인은 좀 스포티하게 좀 빠졌어요. 기본 투아렉보다도 전면부 모습 아래쪽에 범퍼 스타일하고요. 좀 스포티한 룩을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이제 이렇게 순정 LED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투아렉은 이 폭스바겐에서 가장 좋은 SUV 그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굉장히 좋고요. 실내 공간도 또한 잘 빠졌고 디자인 어떻습니까? 디자인도 사실 SUV는 약간 대부분 이제 투박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SUV 라인업 중에서는 이 투아렉은 디자인이 호불호가 크게 없습니다. 앞쪽에 타이어는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우측에 R라인에 이렇게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일단 뭐 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실내 공간을 놓고 봐도 공간 자체에 아주 여유있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커튼까지. 그리고 사운드도 이렇게 약간 이제 프리미엄 사운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뒤쪽 타이어도 한 40-50% 정도 차량이 남아 있고.
자, 앞쪽 디자인, 이제 후면부 딱 디자인을 봤을 때도요, 이제 듀얼 머플러가 딱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뭔가 좀 뭔가 이 비슷하면서 다른, 예, 약간 화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투아렉 V8. 이 8기통 디젤은 사실은 어떤 차종이 있을까? 8기통 보그 4400, 그러니까 이 일반 6기통하고 비교를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달라요. 타본 사람들만이 딱 느낄 수 있는 그 어나더 레벨. 뭔가 우리들이 막 살아가면서 경험이라는 걸 했을 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도요. 이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보셨던 분들은 사실 6기통으로 못 내려가죠. 예. 왜냐면 차가 너무 좋으니까. 예. 이거 말로 좀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 저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사이즈도 참 좋고요. 뒤쪽에 다 폴딩도 다 되고 뒤쪽에 이렇게 차량 리프트 기능도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신차가 약 1억 원이 넘었죠. 1억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출고를 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2980에 투아렉 유일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뭐 엔진 소음이 참 너무나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3000cc와 다른 모델이죠. 4.2 모델. 자, 이렇게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윈도우 버튼, 그리고 트렁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를 지원을 하고. 핸들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블루투스. 이렇게 또 R라인이라고 이렇게 레터링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 엔진이 달라요. 예, 악셀을 밟으면 느낌 자체가 정말 다릅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보여주시면 수납 공간이 있네요. 아래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하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360도 뷰까지 지원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양쪽 열선 시트 통풍 다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서스펜션 조절하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주행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고, VD 기능, 올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오프로드 가도 가능한 모델이다 설정하실 수 있고,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엔진 스타트 버튼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좀 어마무시한 차량. 와, 이 차량은 사실 좀 되게 유니크합니다. 어디서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정말 8기통의 느낌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의 투아렉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98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